뭐 그렇게는 이야기했지만 나라를 만드는 땅이 없는 상태에서 공적 모드를 데려갈 순 없지. 그리고 갑자기 아지트를 다 줄 수도 없고. 거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우리의 나라를 어디로 만들까? 라고. 하, 긴 얘기가 되어버렸구만. 그냥 어딘가의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고기를 기점으로. 어이. 너네랑 같이 하지마. 어디에 나라를 만드는가는 그 다음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줘. 아주 중요한 일이야. 로렌의 얼굴 무섭지 않아? 어? 아유, 진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는 진짜 약한 동물 같은 거야. 주변에 있는 강자한테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건이 있지.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는다 해서, 막으면서 커지기 위해서는 위치의 유의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느 장소도 좋아. 자, 다른 타국에서 공격받기 힘든 위치, 그리고 보유하는 자원의 풍부함을 고려하면 그것은 여기야. 에반타치 신세왕국 일파와 진로를 동해에 떴다. 동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직 개척하지 않았던 땅 글라이너스 평원. 거기는 그들이 첫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의 대지가 될 것인가. 개척을 안 했구나. 자, 제3화 운명을 정하는 마을. 3장이네요. 그랜스 평원이라면 여기서 멀지도 않고 산을 내려가지고 이색 유적지방을 넘으면 바로 근처야. 하늘을 날 수는 없어. 뭐 하늘을 날라면 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바람이 있어서 쓸 수 있는 탑승물이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만능적인 건 아니야. 그러면 걸어갈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지. 최근에 그라이너스 지방에 통하는 유적 집안에는 상적 애들이 되게 많아. 공적이나 상적이나 참 무서운 곳이구만. 쟤네들은 다수로 와가지고 좀 까다로워. 눈에는 눈, 수에는 수. 이쪽도 부대를 이끌어가지고, 부대를 이끌 수 있는 놈을 데려가고 싶어. 샤데이, 그 두 명을 데려와줘. 아, 얘네들이야? 불렀습니까, 두목? 자, 그레스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상적을 박살 내고 유적 집안을 넘고 싶어. 다들 너네 부대 원들을 데리고 와라. 하하, 지상전입니까? 아하, 너무 신납니다. 너무 기대된다. 근데 왜 미세가 여기 있어? 내가 부른 거는 카뉴랑 그라드 두 명밖에 없는데. 알아. 아우, 새로운 땅은 궁금하잖아요. 뭐 데려다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에반? 나는 상관없어. 오, 에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고발 이유는 없지. 그래도 방해는 하지 마라. 네. 자, 카리온 그라드 미세가 협력자라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반, 여기서부터는 나도 싸움에 참가할 거야. 필요하면 작전을 변경해줘. 자, 가트가 아군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부탁해, 가트. 아. 총궁의 독뱀이 같이 우리 아군이 된다면 그만큼 든든한 건 없지. 너 총군의 독뱀이었어? 닉님. 자, 그러면 그레나스 평원을 향해서 출발하자. 자, 스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티. 일단은 얘를, 얘가 아군으로 돼 있니? 다 추가됐는데 얘를 뺄 순 없나? 빼고 싶은데. 오케이, 일단은 가트. 월 가트 왜 이렇게 레벨 높아? 샤티는 아직 써보지 않았는데 가트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군. 일단 레벨 높은 게 무엇보다 매력적입니다. 어? 햄머 있네? 아까 햄머 사... 2 올라가는구나. 에이, 괜히 산다 그러면. 일단은 공격력은 확실하게 담당해주는 것 같습니다. 샤티랑 무기를 바꾸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바꿔야지. 샤티그는 이제 안 쓰니까 이거 필요 없고. 뭐가 좋을까? 총은 이거? 검으로 주는 데미지가 업! 이건 필요 없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롤 아이 이렇게 가자. 그리고 롤앤의 장비를 이거로 바꾸고 공격을 높이고. 자, 가겠습니다. 아직 원거리 딜러 같은 거 좀 갖고 싶긴 한데 어디냐? 이쪽 아래로 가면 되는 건가? 아, 위로 올라가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라이네스 평원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쪽? 오케이. 걸어서 가는 거구나. 진짜 니노쿠니는 성우가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 너무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얍, 점프. 자, 그러면 다시 시나리오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문제의 장소야. 상적이 왔다 갔다 있는 그 에리어를 얘기하는 건가? 여기는 카리오란 그라드 부대를 수용한 진군으로 돌파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작전 시작 위치에 군기를 놔둘 거니까 갈 준비가 되면 군기에서 작전을 개최하는 거야. 오, 신기하네요. 뭐야 이건? 진군 배틀. 진군 배틀은 최대 4명의 부대를 조사해, 아이 해가지고 싸우는 모드. 에반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부대를 잘 통솔해가지고 진군 배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군기를 해가지고 병사들을 데리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라이네스 평원에 신군을 개시하겠습니까? 추천 레벨은 레벨 1입니다. 타임 해야지. 안 할 이유가 어딨어. 부대 강화? 아, 국력이 없어가지고 부대 강화를 안 된다고 하네요. 부대 확인. 맞네, 상대가. 우리가 어딨지? 일단 알겠어. 뭐 지금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하하! 이 그라네스는 뭐? 자, 통행료 1억 골드를 내놓으라고 하네요.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되겠죠. 자, 미션 스타트. 자, 부대는 적을 만나면 혼자서 싸우고, 왼쪽 클릭으로 왼쪽으로, 오른쪽 클릭으로 오른쪽으로 돈. 이렇게. 쉽게 이기네. 이게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지금 이렇게 쉽게 만났는데.
이렇게 다수로 때릴 수 있도록. 끝? 더 있나? 자,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진군 게이지를 불러가지고 대쉬 아니면 텐션업을 사용할 수 있다. 텐션업은 공격 속도가 늘어나고, 텐션업은 위. 가자, 달려라, 달려라. 계신가? 너넨 뭐니? 자, 종류에는 약점이 있다. 칼은 망치한테 강하고, 망치는 창한테 강하고, 창은 칼한테 강하다. 아, 불이함, 유리하면 빨간, 파란색, 불이하면 빨간색이 나온다. 뭐야, 이거. 이것도 깰 수 있는가? 아, 이거 깰 필요가 일단 없으니까. 얘네 다 망치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태인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창이나 군, 아. 아, 우리 화살이 있었구나. 자, 글라이더의 능력은 글라이더, 윙글라이더를 사용한 폭격을 사용할 수 있고, 카리우 부대는 적 한 부대를 일시적으로 움직여서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어? 상종왕 갑옷페인. 이런 일도 있었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거. 4번. 와, 원거리 다 잡아주네. 또 있나? 어, 미스. 잠시만요. 뭐야. 아, 왜 대충 싸워주지? 왜 가만히 있지? 뭐야 이건. 자, 국력도 올라갔습니다. 착각하지 마. 나는 지지 않았어. 작전을 다시 차고 올 거야. 자,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하고. 아, 국력을 사용해서 R을 누르면 다 회복할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약간 중요하네요. 그냥 저 공룡의 HP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 쟤네들한테는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총이 언제? 그리고 그냥 돌아서 가야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잡을 필요는 없고. 깨버리자. 땅 내놔, 땅 내놔. 파괴. 자, 이렇게 국력을 올라가지고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어,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다 깨버리자. 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4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적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이걸로 끝! 에반을 때리네. 자, 거점을 파괴돼가지고 국력이 올라가고. 뭐야 이건. 컨트롤 누르면 초강해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런 걸 모르겠고 4번.
아 그래도 한번 써봐. 아, 뭐야 오늘은 아 저거 깨야하네. 자 쭉쭉 앞으로 가자. 한번 써볼까? 근데 보석은 어디갔어? 다 깨부쳐버려. 이것도 자 레벨도 올랐다 합니다. 땅을 다 쫓겨나 버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가자 얘들아. 그라네스 평원은 바로 앞이다. 자 미션 클리어. 자 게이트가 열리고 모든 인원들 레벨 3으로 올랐습니다. 재밌네요. 나중에 꼭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잘 됐구만. 그래 에반 아까의 전투를 잘 기억해라. 응.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인가 텔레포트를 다 저장해놓고 새로운 적들이 많이 나왔네요.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와 자원이 남아 도는데? 도착했다. 여기가 그라이너스 병원이야. 여기서 나라가 생기는 건가? 아. 정장선에 응. 바람도 좋아. 여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들의 왕국이. 일단 간단하게 아지트를 만들어놨죠. 후, 드디어 텐트의 설계는 끝났구나. 아 힘들었어. 그래도 언제까지 텐트로 할 순 없고 바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모아야겠네. 건물을 만들기 위한 자료지. 나 처음부터 좀 좋은 질의 목재를 확보하고 싶어. 그러면 그라인에서 평원의 끝에 있는 니르의 숲으로 가면 돼. 거기서 최고급 나무를 계속 자르면 되고. 또 그런 난폭한 얘기하고 멋대로 나무 자르려다가 니르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 니르가 소유하니까 니르의 마을이야? 응. 아 마을이 아니라 숲. 니르는 산림 지역을 다스리는 코모니비족의 족장이야. 아? 자 약간 야. 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고 하나네요. 물론 공짜라고 얘기하잖아. 이거는 일종의 비즈니스야. 여시. 일단은 숲의 족장 니를 만나러 가자. 자 스웨스트 갱신 숲의 주인입니다. 아까 고생 많았어. 와 진짜 뭔가 나라가 생기는 건가요? 되게 뿌듯하네요 이런 거 보면. 자 좀 사와볼까요? 무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와 왜 이렇게 세졌어 이거? 야 원거리 공격이 다 세졌는데요? 일단은 이거 호네트가 아, 스파이크 헌터보 와 어떤 거부터 할까? 일단은 햄머만 하나 세면 끝이구나. 아예 돈이 없네. 너 좀 장사 잘한다. 가자. 마을이 어디 있을까요? 뚜뚜르. 어 여기도 뭔가 있네. 와 오지마.
에이 싸우자. 자 그럼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 나올 때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니르의 숲을 가려고 했는데 옆에 보물이 있으니까 보물 하나 챙기고 가겠습니다. 에하 매직 엘로마. 자, 니르의 숲. 네. 이 나무 뭔가 이상하게 많이 붙여져 있어. 이거는 골드 파운드의 글씨구만. 응? 골드 파운드? 응. 자, 삼린 지방을 넘어서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약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빨리 니를 쪽에 한번 가보자. 호 이거 우리나라 치면 거의 오. 딱지 아닌가요? 약간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자 일단 이거 저장해놓고 위치 저장. 그리고 이것도 체력 회복도 되니까 세이브는 안 하고 자. 갑자기 레벨도 다 올라왔네. 이건 뭐야? 이것도 저기? 와호! 얘랑 한번 싸워보고 싶다. 어떤 얘? 아, 얘가 한패야? 일단, 오버리 딜러들을 하나씩 하나씩. 와, 얘 아프다. 하나씩 몽골리 딜러를 자르겠습니다. 다음은 얘가 그리고 회복 필요. 와 이거 약간 피크민 생각나네. 저만 걸려 모르죠. 어 이거 왠지 크림. 일단은 지원. 오케이. 아 재밌다. 얘 쎄다 아니네. 뭐 있니? 얘 다 잡았자. 빅토리. 자 쭉 가겠습니다. 얘는 뭐지? 얘는 아무도 아닌 것 같고 아래쪽. 어? 너네는 뭐야? 하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 아 그러니까 응? 뭐야? 좀 싸웠나? 아니, 그 우리는 사람이 필요 없어서 다른 데를 한번 와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절대 손해를 보게 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아노. 어 무슨 일이십니까? 하이. 아 이 사람이. 니를 즉석의 료리인으로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서 정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어? 어? 에바님 아닙니까? 어떻게 사셨지? 너는 모자로 귀가 숨어져 있지만 고양이족이지? 고로넬에서 온 거야? 아, 예, 맞습니다. 저는 고르네 출신의 위로라고 합니다. 쿠테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요리 후보생이었는데 너 혹시 살 곳이 없으면 내 나라에 오지 않을래? 그레나스 평원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 우와! 어, 진짜예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아, 그러면 저를 궁전 요리인으로 해주세요. 지금 빵 빼곤 만들 수 없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시구. 응. 맛있는 요리 기대하고 있을게. 새로운 마을은 아 새로운 나라는 그라네스 평원에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거기서 만나겠습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나라에서.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저 위로라는 소년이 너무 시끄러워서. 방금 도와준 것도 있으니까 당신들은 통과시켜드릴게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석이조죠? 얘가 닐? 너네는 뭐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빌려달라고?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는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왕이 먼저 와야 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니니? 접니다. 아니, 그러니까 왕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접니다. 나 진짜야. 수호신도 있어. 아, 신뢰가 안 되게. 왕이 된다는 놈은 좀 위험이 있거나 격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 그렇게 왕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에바는 전 고로넬의 왕입니다. 그런데 구테다로 나라를 뺏겨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훌륭한 왕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 아니, 그 구테다에서 죽었단 거는 아니었어? 그런 드라마틱한 사람이라면 협력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마을은, 아니 이 숲은 고르바의 록장한테 빚을 갚아야 해가지고, 골드 파운드의 로금의 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로금의 기는 뭐야? 아, 골드 파운드를 다스리는 로금의 기 주술사야. 그 나라의 왕 같은 거지. 그 록장한테 골드 파운드 초대받았을 때 주사위 싸움으로 돈을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에이 이 숲을 건다 하는데 터무니없이 대패. 요즘에는 고르파 사람들이 뭔가 여기를 딱지를 붙여놓고 빨리 가라거나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 아까 나무에 붙었던 거는 딱지가 맞구나. 이제 로그메기의 마을이네. 숲이네. 근데 골드 파운드의 주사위 싸움이라면 주작이 소문이 끝이 없는데. 맞아. 나도 상하다 생각해. 나라의 장이 주사위 싸움으로 주작질이라. 사실이라면 대형 스캔들이네. 나 닐님, 하나만 제안하게 해줘. 우리가 이 숲을 녹음에게서 돌려받으면, 그러면 필요한 목재를 우리한테 나눠줄 수 있어? 그게 가능하면, 숲에 나무 좀 얼마나 주겠어. 요시. 오케이. 가자, 에반. 털어버리자. 가자, 골드 파운드에. 자, 스토이 퀘스트 공신 골드 파운드에 향하자.